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돈 벌기가 참 어렵죠. 돈을 벌려면은 성실하기도 해야 되지만 리스크, 위험은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곳곳에 지뢰밭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분산 투자나 이런 부분이 돼야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 기사 가운데서 예. 이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면서 여러분 주식보다 채권이 훨씬 더 안정된 투자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22조 원 정도를 날려버린 겁니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6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22조 6천억 규모의 ATI입니까?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됐다. AT1인 것 같네요. AT1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높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코코본드, 조건부 자본증권의 일종이다. 고위험 상품이지만 주식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번 사태로 이 같은 믿음이 깨지며 코코본드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 예상이 나온다. 스위스 크레딧이 어떻게 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스위스나 유럽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이용한 은행이라고 하는데 22조 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22조 원 가운데 누군가 이름 노후 자금도 있을 것이고 예, 참 문제인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여러분들 적자 규모가 4조 원대 1분기 적자죠. 예, 1분기 적자가 4조 정도 나네요. 한 분기에. 4분기 연속되면 16조 정도 적자가 나는 거네요. 물론 뭐 호황길 때 이름 잘 벌었지만 당초 반도체 적자를 2조 원 안팎으로 봤다가 최근에는 이를 4조 원대로 급격히 키우고 있다. 이것도 결국 여러분 수요가 없어가지고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재고가 누적이 돼가지고 수십조의 재고를 지금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아주 간판 기업이 차고 있는 어려운 거죠. 지금 한국 기업들 가운데 여러분 한 7개 가운데 웬만큼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가운데 7개나 8개 가운데 하나 정도가 이자를 못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이자를 못 내지 않습니까?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4% 늘었다는 거죠. 한계기업이 2019년에 2283개에서 2022년도에 2823개로 늘었는데 대기업 중견기업도 이러면서 한 15% 정도 늘어났네요. 8개 기업 가운데 한 개입니다. 외부 감사 외감법 적용을 받는 비금융기관 22,388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외감법 적용을 받는 거죠. 이 기업 가운데 한 개 기업이 2,823개니까 8개 기업 가운데 하나 정도가 이자를 못 갚는 겁니다. 중견 대기업이 2019년 389개 44개로 15.4%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은 25.4%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금 거둔 돈을 진짜 알뜰하게 써야 되는 거죠. 펑펑 쓰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이러면 코로나로 충격을 많이 받았네요. 외식업이 많이 줄었네요. 외식업 숫자가. 뭐 물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이 뭐죠? 그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을 사는 추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충격도 가장 큰 몫이 팬데믹 그런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감소한 부분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네요. 돈 벌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의 뉴욕 맨하탄의 오피스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부동산 신탁회사 리츠라고 하죠. SL 그린 리얼리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주가 동향입니다. 이게 5년치인데 2018년 무렵에 100달러던 주식이 지금 여러분들 20달러로 떨어졌거든요. 5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5분의 1로. 그럼 80% 정도 이러면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79.5% 100원 주고 산 게 2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 동향을 보게 되면은 팬데믹이 시작하던 2000년, 2020년에 크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회복되다가 그 다음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냥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원 투자한 사람은 지금 20원만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팔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또 복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5년 만에 80% 정도가 내려갔는데 그 5년 만에 80% 내려간 것도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내려간 것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배당률이 대개 이런 회사들은 한 7, 8%밖에 안 되는데 주식 가격이 빠져놓으니까 11%까지 치솟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이 회사는 보르나도 리얼리티 신탁이란 데도 여기도 부동산 맨하탄의 여러분들 그런 오피스 빌딩을 많이 갖고 있는 데죠. 2018년에 60달러 하던 주식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크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13.58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좀 회복되다가 또 타격을 입은 거죠. 얘는 주주들도 뭐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투자가 이런 거죠. 미국에 이런 쇼핑몰을 가게 되면 베스트바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드앤바스라는 것은 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업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문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파는 회사가 2018년 20달러 하던 이런 주식이 지금 82센트까지 떨어진 겁니다. 아마 문 닫을 겁니다. Bed Bath & Beyond라는 회사는. 왜 이렇게 주식이 2021년 때 갑자기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참. 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참 돈 벌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돈을 벌려면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안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은 그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손실 규모를 줄이겠죠. 사는 게 이런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세금 받아 사는 사람들이 동기한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돈이 피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